이번 시간에는 무한 반복하기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무한 반복하기 기능은 이 위에서 몇 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기능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몇 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요것의 동영상을 통해서 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한 반복하기와 몇 번 반복하기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몇 번 반복하기는 여러분이 몇 번을 반복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한 반복하기는 예,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없고 무한히 반복이 진행된다라는 차이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어를 무한 반복하기를 갖다 놓고요. 여기 있는 고양이를 제가 회전하게 하고 싶다면 자, 여기 있는 동작으로 가서 턴 15 degrees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15도 각도로 회전시켜라라는 뜻이죠. 요것을 제가 무한 반복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끝도 없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